몇신데? 불 꺼라. 아, 미안 미안. 아, 불 꺼라. 어, 미안 미안. 와. 어? 귤 니 왜 안 먹노? 뭐야? 너랑 같이 단식하려고 안 먹는 건가? 어? 귤 고마워. 다이어트 중인데. 물이요? 아, 제가 또 라마단 한번 해봤죠. 그때도 물이 제일 힘들긴 했는데 뭐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. 물? 물이 제일 힘드셨다고요? 물? 물? 물이요? 이렇게 열어서 와, 오, 여기 물 있는데. 어, 잠깐만 영화. 물 안 뜨면 커피는 어때? 용이 놀리지 마. 나 해봤는데 저거 엄청 힘들단 말이야. 미안 미안. 담배? 담배도 뭐 낮에 안 피고. 뭐 밤에 피면 되고 그렇게 어렵진 않죠. 와, 환상적이다. 와, 들이실 땐 쿠바가. 아, 이 진짜 웃겨. 부모님들도 스마트워치 사용. 여기 애플워치 보이시죠? 애플. 야, 여기 지금 읽고 있는데 장 이름이 주크루프다. 저도 세상에 없어요. 신기하지? 보세요. 신기하네, 신기하네. 깔끔하잖아요.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그대를 걷어간 후에라도 그분은 그대. 하는 척 하니까 정말 말을 안 거네. 다행이다. 이제야 좀 조용히 꾸란 볼 수 있겠다. 나이스. 잠시. 됐다!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다.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지. 친구들이 뭐 가끔씩은 놀리긴 해도 이렇게 저 저녁 같이 먹기 위해 기다려주는 모습. 땡큐. 아, 전 그 무슬림 분들이 왜 음식을 안 먹고 거기서 물도 안 먹고 그런 날을 왜 축복하고 기쁘게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진짜 물 못 먹고 갈증 나고 배고프면 엄청 예민해지거든요. 근데 그 예민한 기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좀 진짜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져요. 저는 작년도 제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무슬림인 분들의 시험 기간 느낌? 좀 뭐라 해야 되지?
스스로 난이도를 하드로 선택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물론 저도 무슬림 되기 전 몰랐죠. 왜 그들이 자신에게 시련을 주며 왜 그날을 행복해할까. 무슬림이 된 후에 또 라마단을 작년에 한번 한 후에 알겠더라고요. 왜 라마단에 행복해하는지. 저도 뭐 이제 행복한 날이 시작되었고, 아 친구들에게도 이런 걸 좀 느끼게 하고 싶은데 이건 또 어떻게 할지, 그것은 또 제 숙제가 아닌가